새로운 정치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많은 걸 배우고 채워나가겠다. 지난 총선에 불출마하며 다선고지 달성에 실패한 장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장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도쿄와 싱가포르, 상하이 등으로 1년 정도 유학을 다녀오겠다며 부산을 해양금융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학 배경에 대해선 이제까지 권력투쟁 정치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성과와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정치를 할 변곡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유학을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에서 나오는 장재원 역할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장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했고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지 3개월도 채 안 됐다며 어떤 자리를 찾아간다는 건 불출마 선언 때 밝혔던 백의종군 의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도전하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내년 말 정도 되면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평가가 나올 거라며 부산이 조금 지루한 도시에서 역동적 도시로 변하는데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면 그때 고민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